안녕하세요. 오늘은 숙주, 부추, 마사라를 넣은 오늘 볶음을 할 겁니다. 먼저 재료 설명을 할게요. 부추 깨끗하게 씻어서 한줌 정도 됩니다. 숙주나물은 한 400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살 4개, 4줄, 마살을 크래미로 준비했습니다. 4개.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 2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썰어 보겠습니다. 먼저 굵은 줄기는 좀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3, 4cm 정도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크래미는 이렇게 손으로 찢어주세요. 부추를 잘라볼게요. 재료들이 기니까 좀 길게 썰을게요. 고추기름입니다. 고추기름은 이건 고기단에 올려놓을게요. 어떻게 뺐는가? 마늘향을 먼저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숙주를 넣습니다. 여기에 고추 소금 넣어요. 고추, 마늘, 고추소금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끓여주시고요. 부추를 끓여주겠습니다. 잔열로 끓거든요. 간단히 끝났습니다. 이제 깨소금을 통깨를 갈았습니다. 참기름 한 스푼, 통깨, 완성입니다.